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 골프 선생이에요. 강의에 대한 자세한 목차를 보고 싶으면요. 전체적인 걸 사이버스쿨에 가면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빛과 파동. 자, 여섯 번째 강의 소리. 소리 한번 봅시다. 소리. 소리는 뭐냐? 사운드가 사운드. 사운드. 그 다음에 한자는 소리, 이거죠, 그죠? 소리. 아주 옛날에 보면 우리 솔, 에, 뭐 이렇게 소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소라이, 소라이, 소리. 자, 우리 소리는 뭐냐? 물체 또는 사람의 목소리는 성대, 그죠? 진동이 주변 공기를, 공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진동시켜서 발생한다. 여기서 소밀파라고, 소는 엉성하다, 성기다, 이거 이 소. 엉성한 거고, 밀은 빡빡한 걸 얘기합니다. 빡빡한 거. 응? 그래서, 소, 밀. 그 다음에 또 소, 또 밀. 빠바바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뭐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빠바바바박, 이렇게. 빠바박. 이게 뭔지 모르게 썸씽 뭐가 이렇게 자꾸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공기 입자들이야.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좀 흩어지고. 물론 공기 입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기 입자 여기서 진동을 하는데, 여기는 좀 많이 몰려서 진동하고, 이제 지나가면 좀 이제 살짝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 물도, 그죠? 파동에서도, 물결이 치면은 여기에 있는 물 입자들이 오르락내리락은 하죠. 그죠? 그 정도로 공기 입자도 여기서 이렇게 그 정도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가는 쪽과 같은 쪽으로 진동하니까 이게 바로 무슨 파다? 그렇죠? 종파가 되겠죠? 종파. 자, 그래서 소리는 종파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그거죠?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자, 이쪽으로 진행해 가는데 에너지가, 즉 소리 에너지가 진행해 가는데 여기 있는 공기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려준다. 여기 공기 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무슨 파다? 그렇죠. 같으니까 종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별거 아니죠? 소리는 떨리는 현상이야. 자, 내가 때리지, 지금. 소리 나지, 그지? 이게, 이게, 딱 했을 때, 여기 나무 판때기에, 요 밑에 나무 판때기 있거든. 이 나무 판때기하고 얘하고 사이 진동이 일어난 거야. 따라락 흔들리는 게, 예? 그래서 넓게 때리면 진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저음, 툭, 툭, 툭. 그죠? 좁게 때리면 높은 소리를 가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이 소리가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액체에서 그 다음이고 기체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느립니다. 얘들끼리 보면. 고체에서 맛 빠르다. 이 맛은 가장, 제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요새는 안 쓰는데 옛날에 맛 빠르다. 그죠? 맛. 최고다. 이런 뜻이야. 가장. 그래서 맛형 할 때 아직도 뭐 그 요 맛은 요 디귿으로 쓰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맛 빠르다 이런 말은 잘 쓰진 않고 있는데 가장 빠르다. 자, 고체, 액체, 기체. 고체는 입자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전달이 금방금방 되는 거야. 액체는 그거보다 조금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느리고 기체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느린 편입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거는. 그래서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그래서 멀리 이제 기차가 오나 안 오나 들으려면 기차 레일에 그죠? 귀를 딱 그 쇠 대고 있으면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죠? 아주 멀리 와도 들린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데이. 낮에는 누가 들어? 버드, 새가 듣고 반말은 나이트. 누가 듣는다? 쥐.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맞지? 또는 렛. 그죠? 이 스펠링이 맞든가 모르겠다. 이 렛.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희미하게 해놓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중요한 게 더운 공기일수록 소리는 빠르게 전달된다. 같은 공기에서, 이제 같은 기체에서 더운 공기가 빠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더운 공기가 있어. 더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좀 쭉쭉 떨어져 있어. 같은 크기로 보면. 찬 공기는요, 같은 크기로 보면 애들이 와글와글와글 많어. 많어.
자, 그러면 요 입자 하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자, 누가 무겁니? 여기 다섯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지. 가볍다. 아, 이게 더운 공기다. 찬 공기.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겁다.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있으면 여기 지금 땅이야, 땅. 땅. 찬 공기, 더운 공기가 같이 있게 되면 땅에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찬 공기는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창문 열면은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 방에 밑으로 깔리죠. 그죠?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왜?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그래. 그 이유가 뭐냐? 가벼운데 이유는 몇 개 없어. 똑같은 크기로 봤을 때 공기들이 몇 개 없는 거야. 왜 없느냐? 속도가 엄청 빨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설치고 막 다니니까 몇 개 없어. 왜? 그냥 더운 공기 에너지가 크거든. 뜨끈뜨끈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 젊은 애들, 젊었다고 보면 좀 그러고, 아이 어리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이면 뭐야? 어린 거야. 젊은 거야. 응? 옛날로 치면 뭐 16살부터 장가 갔다 하면 뭐 좀 어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중간이야. 청소년. 말이 좀 적당한 말이 없다. 하여튼 간에, 그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 여기 찬 공기는요, 에너지가 작은 상태야. 그래서 우리 추워서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빌빌빌해. 그래서 추운 건 빌빌. 그 대신에 안에 와글와글 많이 몰려있어요. 와글와글와글와글. 이 상태야.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해주는 게 공기인데 얘들이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서 소리 전달이 소리 속도, 음속이라 그러죠? 크다. 즉, 소리가 좀 빨리 가고요. 여기는 소리 속도, 음속이라 하죠, 음속. 음속이 작다.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니까 소리도 늦게 전달되는 거야. 자, 그래서 더운 공기, 속도가 빠르다. 찬 공기는 속도가 느리다.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소리가 가는데, 경계야. 아, 요렇게 하면 땅처럼 보이니까. 그냥 여기 더운 공기라 할게, 더운 공기. 자, 더운 공기가 있다, 이게. 일단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있다, 상대적으로. 뭐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계가 칼같이 깔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더운 공기에서는 속도가 여기 다섯 명이 이제 친구들이 어깨동무하고 간다고 생각해봐. 더운 공기는 속도가 빠른 편이고, 얘는 속도가 느린 편이야. 그럼 얘들이 어깨동무를 풀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돼? 붕. 이를 휘어져야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를 휘어져야지. 그래야지 얘들이 어깨동무를 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야. 저거랑 똑같아요. 버스가 커브 돌 때 한번 생각해봐. 자, 커브 돌 때. 버스가 있는데 요 바퀴 두 개 생각해. 자, A바퀴, B바퀴 두 개 생각해봐. 그럼 커브로 휙 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돌아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A바퀴는 조금밖에 안 가고 B바퀴는 많이 가고 있죠. 버스가 또 여기까지 갔어. A바퀴는 요거밖에 안 갔는데 B바퀴는 어떻게 돼? 상당히 많이 가지, 그지? 그래서 휙 커브길을 갈 때 밖에 있는 바퀴는 많이 돌아야 돼. 똥 빠지게 돌아야 돼. 이만큼 가야 되니까. 안에 있는 바퀴는 요만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리 가야 되겠지, 그지?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리게 되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느린 쪽으로 올라가죠. 이거야, 이게. 그럼 속도가 어떻게 위로 뜬다. 여기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땅. 자, 속도가 위로 뜬다. 자, 이번에는 여기 땅이야. 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가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자. 더운 공기. 그럼 찬 공기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자. 찬 공기. 자, 그러면 식기들 한번 보자, 이제. 자, 가는데 아, 식기들은 속도가 빠른 편이고 얘는 느린 편이잖아. 얘는 중간이고. 그럼 어떻게 돼? 그죠? 이거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지, 그지? 꺾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돼? 소리가 땅으로 깔린다, 깔린다.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죠? 소리가. 자, 여기는 위로 뜨는데 밑으로 깔리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먼저 나온 김에 요거부터 하자. 자, 땅이 싸늘하게 식었을 때가 언제야? 밤이지. 그래서 공기도 싸늘한 거야. 위에 공기는 좀 덜 식었어. 상대적으로 따뜻해. 자, 밤이야. 밤에는 소리가 깔린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사는 거야, 여기? 응? 식이 이상하게 그래야 돼. 어떻게 그래야 돼? 아유, 지랄. 다시.
자, 어떻게 눈이 여기 있냐? 찍찍찍, 찍찍찍. 이 쥐. 무슨 쥐가 이렇게 생겼냐? 눈이 여기냐? 하여튼 두더진지 쥐야, 하여튼 쥐. 그래서 소리가 깔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서서 친구하고 중얼중얼 얘기하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밑으로 깔리니까 쥐가 듣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밤에는 누가 듣는다고? 쥐가 듣는다. 왜? 소리가 깔리니까. 자, 낮이야. 낮에는 햇빛 봐서 땅이 따끈따끈따끈따끈따끈하죠.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따끈따끈하고 상대적으로 위에가 차가워. 소리가 이리 뜨잖아. 뜨니까 여기 누가 날아다녀? 여기 새가 날아다니잖아. 새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중얼중얼중얼 얘기하면 소리가 위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듣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소리를 누가 들어? 새가 듣고 밤에는 소리가 쥐가 듣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죠? 자, 쥐도 새도 모르게 뭐 해치워버려라. 뭐 영화 같은데 뭐 악당들이 그지? 그 새끼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워버려. 여기 쥐는 반말을 듣는 쥐 찍찍찍하는 마우스고요. 새는 버드, 낱말을 듣는 하늘의 새. 그래서 이제 또 벽에도 귀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속담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밀리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니까 완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쥐도 새도 뭐 이런 데서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바로 그 얘기하자. 다시 보면 낮에는 소리가 위로 뜬다. 왜? 땅 가까이가 덥고 위에가 차오니까 찬 공기 속도가 느린 쪽으로 가니까. 이유는 찬 공기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소리 속도가 더운 공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야.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땅이 식으니까 땅 가까이가 차갑고 위에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 속도가 빠르니까 소리가 밑으로 깔리는 거야. 쥐가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런 원리를 알고 만드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실한 건 옛날 사람들이 듣기에도 낮에는 좀 나무 위에 높은 데 올라가도 소리가 잘 들리는 거야. 어? 일할 때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 일할 때. 근데 밤 되면 나무 위에 무슨 일 때문에 밤에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지? 그 대신에 나무 위에서 누가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잘 들리는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아마 경험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가청 주파수. 자, 가는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가능하다. 청은 이게 이제 들을 청자인데요. 아, 이게 한자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뭐 귀자도 들어 있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해 뭐 어떻게 돼 있어 청자가. 그지? 그래서 청, 시청각 할 때 이 청이야. 어? 청, 들을 청자. 자, 청각 그러죠. 듣는 게 가능한 주파수. 주파수는 프리퀀시라고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그거죠. 자, 가청 주파수. 내가 두 번 썼네. 이거 지워 이거. 가청 주파수를 왜 두 번 써버렸지? 가청 주파수, 가청 주파수. 자, 20Hz에서, 자, 20Hz에서 약 2만Hz까지. 20Hz간 1초 동안. 자, 똑딱 하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0번 흔들린 소리야. 2만 헤르츠는 똑, 이거는 같은 시간으로 하자. 똑딱한 동안, 2만 헤르츠. 자,